도교의 이론을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만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왜냐면 기독교에서 자세한 방법이 유대교 까발라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독교의 개신교나 지금 천주교에 얼마나 자세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교 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도교에서 왜 단전이 변화를 일으키냐면 여러분, 과일에서 꼭지가 뭐죠? 꼭지가? 나무랑 연결된 자리죠. 인간에서 그 과일 꼭지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배꼽이요, 배꼽. 배꼽에서 탯줄로 우리 엄마한테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이 양분이 탯줄로 전달됐죠. 산소나 다. 이 탯줄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왜 태식, 태아의 숨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숨은 우리가 숨쉰 게 아니라 태아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줘요. 이건 영적인 숨이죠. 영적인 숨을 계속 쉬게 해줬다고 해서 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왜 회복하느냐? 성령의 숨이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숨쉬는 방식을 회복해버리면 내몸 안에서 또 새로운 몸이 창조돼요. 그 몸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도교 같으면 우화등선. 그걸 가지고 천국이 지금 신선계에서, 신선 세상이죠? 우화등선, 선계에 가겠다는 겁니다. 기본 발상은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밀교도 있을 거예요. 원래 밀교는 본래 맛이 뭐예요? 은밀하게 전수한다고 밀교입니다.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은밀하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는 말씀에는 거듭나야 천국가, 또 어떻게 거듭나요? 이런 얘기는 자세히 안 나오죠. 그건 밀교적으로 아마 제자들한테 전수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모든 종교 전통이 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해당되는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에는 영적 육체의 비밀이 더 많이 나와요, 자세히.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이 좀 밀교적인 서적이라고 예전에 도마복음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불교로 치면요, 밀교 불교거나 또 하나 선불교 같은 거예요. 바로 성령을 찾아. 요 사대복음에 잘안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성령 만나는 법도 얘기해 줘요. 그리고 에너지 몸 만드는 것도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요, 칭이나 영화 이쪽에는 도마복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성스럽게 살아가는 일반론에는 사대복음이 강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보편 도덕률에는 사대복음이 강하고 바로 성령 만나게 하고 바로 그 영적인 몸 닿게 하는 데 도마복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까지 넣어서 오대복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제가 볼땐 제일 공부 효과가 탁월하고 천국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왜? 제가 보편 종교를 철학을 다 연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오대복음이 만나면 세계 모든 종교적인 핵심 가르침이 다 들어있던 그 안에 밀교적인 것까지 선불교적인 것까지 재밌죠. 그러니까 최상승선까지 다 들어있다니까요. 도마복음에는 성령 만나라를요. 도마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자를 만나라.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앞뒤 생각 딱 끊어져야 돼요. 태어나지 않은 자를 만나라.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런 신비한 선문답 같은 얘기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도마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선문답도 엄청 날리셨을 거라고. 바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 지금 사대복음에 들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뭐가 답이 안 나온지 아세요? 성령은 결국 어떻게 만나는 거야? 결국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이거 모르는 얘기. 부활은 얘도 뭔 얘기니까 하나님이 싸주겠지 하고 얘기할 수라도 있지만 이 성령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성령 만나는 데 있어서 답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비싼 앰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날 게 아닙니다. 원래 성령은. 그쵸?